네, 안녕하세요. 네, 체인리액션 오늘은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체인리액션 설계. 체인리액션. 여러분들 체인리액션 미션을 할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때 아무렇게나 아무 목적 없이 만들진 않잖아요. 제일 먼저 주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제를 생각하면 그에 따른 내용이나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나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냥 무작정 만들지 않고 이렇게 주제, 내용,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체 내가 해야지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의외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이거는 기본 몇 가지 예제를 좀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법을 하기 전에 먼저 체인 리액션 기본 원리 한번 더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물체가 오면 물체가 센서를 건들게 되죠. 그리고 이런 센서가 어디에 명령을 주죠? 예, EPL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만든 EPL 프로그램의 스크래치를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출력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먼저 화면과 그리고 어디 있었죠? 예, 그렇죠. 액추에이터, 즉 모터를 어떻게 구동할까? 이런 순서대로 작동이 되는 것, 이런 순서대로 하나의 모듈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모듈들이 여러 개 이루어지면 전체 체인 리액션 프로젝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은, 먼저 이 센서를 과연 어떤 센서를 써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센서와 관련된 거는 앞에 전에 어떤 모듈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 공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크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센서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그리고 움직임, 거리 센서, 이두 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걸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고민되는 게이 화면 부분과 액추에이터 부분입니다. 화면 부분도 여러분들 의외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특별히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뭐 단순하게 공을 움직이게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자동차나 배나 혹은 비행기, 예, 비행기 등으로 간단히 구성을 하면 되겠죠. 혹은 애니메이션, 사람이 나와서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구동을 해도 돼요. 너무나 뭐 많은 것들, 이거는 뭐 여러분들마다 다양한 주제에 따라 다양해지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액추에이터 부분입니다. 액추에이터 같은, 여러분들 액추에이터는 레고에서 기본적으로 모터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피지컬 복구에서도 액추에이터는 모터, 그리고 LED, 뭐 그리고 소리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또 뭐가 있을까? 다요 기본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느냐, 어떻게 공학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크게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L로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LED 화면 보이는 것도 이 모니터 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모터 한쪽 방향으로밖에 돌지 않는 이 모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무작정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제가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시는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냥 아이들한테 주면 다 똑같이 나오고 챌린지 활동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미션지를 줬는데 일단 H8로 할수 있는 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모터가 도니까 모터를 돌려갖고 그럼 막대기를 가지고 그럼 레고 조각을 이렇게 움직여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겠죠? 그림 좀잘 그렸는데 다시 그릴게요. 즉 치기. 공이 오면 공을 막대를 움직여서 공을 쳐버리는 거죠. 그럼 공 앞으로 굴러갈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밀기가 있습니다. 밀기. 주사기 피스톤 같은 거죠. 즉 이런 막대에다가 막대를 앞으로 보내서 공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레고 블록이 좀 필요한데요. 레고 위드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내갖고 돌기가 빨래판 모양처럼 나온 부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모터 보면은 모터 기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기어를 달고 이걸 서로 맞물려 주면은 모터가 윙 돌면 이게 앞으로 가서 공을 밀어내게 되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데요. 자동차로 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 즉, 스스로. 이 모터를 가진 스스로. 이 모터를 실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진시켜서 공을 밀어내는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을 하고 잘 떠오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네, 뒷장에 더 이어서 할게요. 아까 우리가 치기, 그다음에 밀기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근데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앞으로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이 모터에다가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달면 굴러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레고 위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바퀴에다가 이 기어에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어들을 맞물려서 자동차 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균형도 안 맞고 오히려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모터를 이렇게 옆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모터를 이런 상태에서 자동차 축을 이렇게 놓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은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레고 위드에 보면은 이제 투명색 사각형 기어 박스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을 나중에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기어 박스에는 여러 가지 기어들이 있는데 여기 적당한 톱니들을 잘 배치를 하면은 이 모터가 대충 이제 차체가 무거워지면 이 모터 가지고 작동이 안 되거든요. 차가 무거우니까. 근데 이 기어 박스를 이용하면은 모터 좀더 속도는 줄어들지만 그 힘은 잘 앞으로 갈수 있게 힘을 더 더해줄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자동차를 하고 싶으면 이 모터 박스를 해주는 게 좋죠. 왜냐면 자동차가 무거우니까 이 모터도 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센서도 실어야 되고 그리고 허브도 실어야 돼요. 자동차 같은 이런 식이에요. 앞에 센서가 달려 있고
커브와 그리고 모터가 달려있는 그림이 좀 엉망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예요. 여기 센서 그리고 허브 그리고 모터까지. 그러니까 차가 무겁죠. 차가 무겁고 또 USB 선이 이렇게 있어서 PC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가능하면 이 기어박스를 먼저 사용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지금 우리가 치기, 밀기, 자동차 있는데 이번에는 도르래를 이용하는 겁니다. 도르래 아주 재밌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실을 길게 매달아서 다시 그릴게요. 실이 있으면 케이블카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 조그만 사람 블럭을 가지고 윙 하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을 다 하면은 반대편 쪽에서는 여기다가 센서로 여기서 신호를 딱 받으면은 다른 블럭이 또 작동이 되겠죠. 센서 어디서 받을까요? 예, 여기서 받겠죠. 이쪽은. 그러면 이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부위나 둘 중에 한 부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앞쪽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USB 선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끌고 가는 너무 머니까 이 부분에서 이 허브를 놓고 센서와 여기 모터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이드를 보면은 고무줄이 있고 그리고 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은 멋진 도르래가 될수 있어요. 특히 이 부분 이렇게 실이 돼 있어서 양쪽 끝에 이렇게 레고 조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 끝은 레고 블록에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것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 모터에 기어 하나 물려서 이렇게 걸면은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레고 인형 정도는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케이블카를 만든 친구도 있는데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와 비슷해요. 이 자동차와 비슷한데 이 자동차는 직접 바퀴를 굴렸지만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실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근데 실은 굉장히 케이블카에는 센서도 달려있고 허브, 모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로 견디기 굉장히 어려워요. 때문에 체인 리액션 그 폐품 중에 혹시 옷걸이 이게 아주 유용해요. 옷걸이가 단단하거든요. 옷걸이가 이렇게 다 펴가지고 놓고 이 안에다가 이제 모터를 적당하게 시켜서 여기 맞물려서 갈수 있게 해야 돼요. 갈때 모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조그만 부품 중에서 이렇게 동그래 갖고 이쪽에 테두리에 홈이 파인 게 있어요. 그 부품이 있어요. 그 부품 이용해서 걸고 그걸 모터를 구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구동되면은 잘안 가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얘가 이탈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기어박스. 기어박스를 써서 속도를 줄이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모터 속도를 줄이던가 해서 이제 케이블카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기, 밀기, 자동차, 도르래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여태까지 다 레고 이동 같은 걸로 하니까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언플러그 방식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센서로 신호를 받고, 그다음에 이 센서로 신호를 받고, 그다음에 화면이 나오잖아요. 화면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액추에이터가 되는데, 이 액추에이터 부분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A, 그다음에 사람 B, 그다음에 사람 C,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또 하나의 뭐가 되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공을 굴려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센서를 여기서 건드려준다던가 하면 되겠죠? 실제로 이거 하면 아주 재밌어요. 같은 모드먼들이 모두 화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사람도 하면은 좀 이벤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들도 전부 다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입력과 출력의 연쇄 반응이거든요. 이 체인 리액션 활동 자체가 그렇죠. 체인 리액션 저는 왜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하냐. 하지만 우리의 세포, 그다음에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모든 게이 입력과 출력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게 얼만큼 복잡해지고 하냐에 따라서 고등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아주 뛰어난 아트죠, 아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냥 아트가 아니라 이게 공학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또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 디지털까지 융합된 거죠. 앞으로 또 뭐가 될수 있을까? 뭐가 더 있을 수 있을까? 고민된 부분이 몇 개씩 더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지금 이야기하다가 좀 너무 다른 데로 샜는데요. 예, 언플러그드까지, 지금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거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크게 치기, 밀기, 자동차, 도르래, 언플러그드. 요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요 정도를 이용하면은 거의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적인 거는 크게, 특히 모터 하나가 좀 어떻게 하냐, 다양하게 재미없죠, 식상하지 않냐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요런 방법들을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정하고 가면은 보다 체인 리액션 활동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뭐 주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주제 같은 경우에는